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뒤에 지난번에 했던 그 이어서 지난번에 수원 파트 나갔었으니까 오늘은 미적분을 나가는데 지난 시간 나간 숙제까지 포함해서 32번, 33번, 34번 이렇게 세 문제를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풀어놓은 거 질문한 사 풀어놓은 거 이렇게 보낸 거 보면은 그래도 또 아유 다행히 34번은 좀몇 명을 풀었으니까 34번 문제 못 푸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쳐다보시고요. 다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32번하고 33번은 특히 32번, 33번 얘네들 보는 연습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32번 먼저 보게 된다면 32번, 자, 32번입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35쪽이고요. 32번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random의 식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전체에서 fx random의 식이가 정의가 됐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랬을 때요 A하고 B는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무슨 수? 정수. 그렇지, 정수자연수로 나왔습니다. 항상 밑줄 치고 가라 그랬고요. 다음 어떤 임의의 상수 K에 대해서 GX라는 놈의 식기를 몇 가지로 쪼갰냐면 두 가지로 쪼개놨어요. X제곱 곱하기 FX라는 놈의 식기와 다음에 K-F 마이너스 F 괄호 열고 뭐라고 써져 있어? X 플러스 1 나와 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얘가 고대있다로 읽어내셔야 된다. 합성되어있다로 읽어내셔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항상 쪼개게 되면 기준 뭐라고 얘기했지? X 얼마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겠대. 했니? 그랬을 때, 자, 조건. GX는, 조건 이제 가는 GX는, 주어진 조건은 이제 GX에 대한 얘기야. G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다음, 나 조건에서는 지금 쳐다보니까, 여러분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랬을 때, GK의 값이 P분의 Q라면, GK의 값이 P분의 Q라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P하고 Q는 성수인 자연수. 뭐, 요거는 뭐 굳이 필요 없을 테니까. 뭐, 기하분수 표현해라. 여기까지가 문제 표현이지요. 자, 그럼 먼저 무언제에서 주어진 조건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쳐다보면, fx라는 놈의 식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에서 이 fx가 정의가 돼 있대. 그럼 모든 실수에서 fx가 정의가 돼 있는데 저 fx 쳐다보니까 표현이 간대 안 간대. 쟤는 분수 함수야. 그럼 모든 실수에서 제가 정의가 되려면 당연히 제가 정의가 안 되는 x값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분수 함수에서는 반드시 정근선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면 존재할 수,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누가 제거되는 기준에? 분모가 얼마? 제거되는 기준일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모든 실수에서 이 fx가 정의됐다는 건 분모에 주어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놈의 식기가 일단 뭐가 되지 않아? 0이 되지 않아. 표현이 한니? 그러면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얘기는 연속식기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2차 함수가 이 항상 방금 나오는 함수 모르니까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생기면 돼야 돼? 안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볼록이니까 아래 볼록이가 x축과의 교점과에 생기지 않는다는 건이 x축과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나오지 않아? 그렇다면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그렇지.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 근이 없으니까 2차에서는 뭐예요? 컨벤션 사용이 될 것이고, 컨벤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뭐구나,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조건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a제곱은 뭐구나, a제곱은 누구보다 4b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수하고 조수니까 제로가 아닌 무슨 수였어? 정수였잖아. 그러면 이 A제곱이란 놈의 식은 정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양수가 나올 거야. 뭔지 모르면. 그럼 어떤 양수가 나올 때 그 식지는 4b보다 어떻게 하겠어? 작다 그랬지.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도는 b는 무슨 수가 된다라는 거야. 양수까지 우리 소관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문제에서 주 조건에 의해서. 그지요? 다음. 두 번째 이제 gx를 쳐다보게 되니까 자 gx를 한 놈의 식기는 식을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얼마 기준? 마이너스 2 기준을 쪼갰어요. 뭐 위의 식은 x제곱에다가 fx를 모한 거랑 똑같고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쟤는 뭐 그냥 x제곱 fx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때 밑에 식을 쳐다보시게 되면 k-f 합성 x 플러스 1이지. 근데 이게 합성되어 있는 게 x에 대한 마차면서 1차면서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건 얘는 뭐라고 해석해도 가능하겠니? 평행이동을 해도 될 거 아니야. 어느 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인 게 요 그래프잖아. 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요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축대칭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는 무슨 축대칭이? 그렇지 무슨 축대칭? x축대칭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그 얘기는 자, 이 k-fx 플러스 1을 합성이 되겠지만 1차면서 계속 뿐만 1이니까 우리는 평행이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렇다면 y는 fx란 함수를 됐니? 그럼 요놈의 신기가 얘기하는 건 y는 fx란 함수를 어느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뭐하게 되면 대칭이동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 y는 뭘로 써?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y는 fx니까 넘겨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됐냐 안 됐냐? 그런 다음에 걔를 x축으로 얼만큼 x축 대칭한 다음에 첫 번째 대칭하고 다음 두 번째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다음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k라는 무슨 상수값만큼 플러스 k만큼 뭐했다? 평행이동했겠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했니? 그럼 요 놈의 식기가 두 번째 나와있는 gx의 두 번째 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조건을 보면 gx는 모든 실수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뭐 나와야 돼? 미분 가능해. 그러면 뭐가 무조건 나와야 돼? 연속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연속이 된다는 건 x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쪼갰으니까 x 마이너스 2일 때 좌극한값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값 및 무슨값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될 것이고 그럼 연속에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돼야 될 테니까 g 마이너스 2 위에다 갖다 놓게 되면 4곱하기 f 얼마라는 놈의 식기와 마이너스 2라는 놈의 식기와 밑에 식에 마이너스 2를 갖다 놓게 된다면 k 마이너스 f 얼마라는 놈의 식기와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식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져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 x는 2에서 연속이기도 하지만 모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미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표현이 얘가 싸가싸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x 얼마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왜? 얘 자체도 미분 가능한 함수야. 맞아 틀려? 다음 함수를 나눈 형 분수함수꼴이니까 다음 거기에 x제곱 곱했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요 놈은 그 fx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거니까 미분 가능한 놈은 평행이동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x인 얼마인 지점에서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만 뭐가 미분 가능하게 될 거라고. 그럼 미분 가능하다 직접 뭐하거나 미분하거나 뭐 사용하자? 정의식 사용하자. 뭐 정의식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얘를 그냥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g'x라는 놈의 식기는 g'x는 당연히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위에 놈의 식기는 미분하게 되면 2x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곱하기 뭘로 f'x가 될 것이고 x-2보다 작을 때 다음 두 번째 밑에 식은 미분하게 되면 k는 뭐 친구였어? 상수 친구니까 볼 필요 없겠지? 그럼 얘는 제로 될 것이고 마이너스 f 플라이 뭐에 x 플러스 1에다가 합성함수 미분 곱하기 1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가능하려면 위에 거 미분가능, 밑에 거 미분가능인데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도 미분가능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좌미계수와 우미계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좌미계수 찾게 된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F 마이너스 2라는 놈의 식계와 플러스 4 곱하기 F 플라임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위에서의 미분계수 값과 마이너스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식기 요 놈과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둘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같지요. 됐니?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어진 조건 중에 마지막에 나와있는 나중 한번 쳐다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G'X라는 건 G의 무슨 함수야? 도함수지. G의 도함수 알려줬다는 건 도함수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의 원함수, 원래 함수, 즉 미분하기 전 함수의 무엇을 증가함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증가한다고 해석을 한다거나 됐니? 또는 G'X가 어느 축보다 얘가 어느 축보다 X축보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위의 모든 실수상에서 또는 적해서 존재하고 있다까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위에 있다거나 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다 해석을 해냈는데 결국에 원하는 거는 몰고 하라 그러면 GK 값을 찾으래. 그러면 우리는 누구 값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K 값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맞냐 안 맞냐. 됐니? 그러면 K 값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건 이 GX라는 함수가 지금 뭐 증가하고 있고 그치요?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쟤는 평행이동한 것이고 이런 표현에서 가장 먼저 알기 쉬운 형태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GX라는 놈의 식에서 이제 GX에 대한 걸 알고 싶으니까 이제 접근을 해보면 자, GX라는 놈의 식기는 이제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X제곱 곱하기 FX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제곱이라고 정의되고 고놈의 식기를 모아한 식기야 어떤 그 FX를 여기 모아놓으면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 대칭이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맞아줘야 X 얼마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뭐 내용을 뽑아냈을 때 그랬을 때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하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이 함수는 무조건 뭐해야 된다는 거야? 증가해줘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요놈 식의 증가 함수에 대한 얘기가 G의 무슨 함수를 도함수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 그럼 요놈 식에서 여기서 G'X를 유도하게 된다면 뭐 밑에 식은 평행대칭이니까 얘는 일단 놔두고요. 요놈으로 먼저 확인하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다음 분자기 하면 몇 X? EX 나올 것이고 분모 그대로 들어가고요. 플러스 AX 플러스 B 들어가고 마이너스 다음에 X 제곱 곱하기 다음에 분자 미분하게 된다면 EX 플러스 얼마? A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도함수에서 우리는 지금 증가 형태만 뽑아내야 되니까 얘의 그대로 도함수 값을 정리하게 되면 자 분자 정리하면 2x 3승 플러스 2ax 제곱 플러스 2bx에서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2x 3승 2x 3승 지워질 거고요. 분자만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면 분자 부분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얘는 아, 그냥 식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완전 제곱분에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뭐해서 ax 제곱 다음 플러스 몇 bx 2bx가 될 거고요. 얘는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어? x 빼서 묶을 수 있겠지. 그럼 양은 정리하면 ax 플러스 몇 b 2b라고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분모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연어 식기는 야는 뭐가 아니었어? 제로 아니었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그럼 0이 안에 어떤 값인데 요 놈을 제곱을 해서 물론 우리는 제가 양수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양수에 어쨌든 제곱이니까 얘는 무슨 수가? 양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도함수가 지금 우리는 늑대에서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조건 중에
도함수가 0보다 커 나갈 때 즉 gx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도함수가 양이냐 음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겠죠. 표현이 약간지 약간지. 그래서 도함수에서 극값에 대한 얘기를 뽑아보려고 하니까 x가 얼마인 경우나 0인 경우나 x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얼마 2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표현이 약간지? 근데 이때 b는 무슨 수라는 거 우리 찾았니? 양수라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a제곱은 4b보다 작대서 b양수라는 거 유도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b가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b가 양수인데 a의 부호에 따라서 얘는 극값을 달리 가진 거야. 맞아 틀려? 즉 요놈의 식에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고 양수라고 한다면 이때 극값을 갖는 x값은 x가 얼마인 경우와 0과 x는 마이너스 a분의 2b인데 b 양수였으니까 a 양수라고 정의한다면 이 자체는 무슨 수의 값을 가져? 음수의 값을 받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a가 양수니까 요 2차 식에서 우리가 증감표를 원래 작성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래프를 빨리 구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2b고요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럼 증감, 감소, 증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극값을 갖는 건 마찬가지로 x는 0과 x는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식에서는 이렇게 그려주면서 0, 다음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됐니 안 됐냐? 됐니? 근데 a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무슨 블록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 잘못했지요? 무슨 블록이? 위로 블록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 블록이 될 것이고 0과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받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됐니?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지금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건 뭐였냐면 g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는 요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gx 주어진 이 함수식을 얘를 풀어내는데 얘를 풀어내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구간에서 큰 구간에서는 저 그래프 따라간다 그랬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이니까 여기는 x가 0인 지점이고 0인쯤 x 마이너스 2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gx가 뭐 한다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은 뭐 하게 돼?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여기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gx가 증가한다는 전제조건을 얘를 맞춰 틀려. 틀릴 거 아니야. 그럼 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인 지점은 어디 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현재 알아요 몰라요? 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쏘리 잘못했었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작을 때. 자 다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요 위의 식을 따라가서 얘가 증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서 얘 여기 뭐 한다고 나와 있니? 감소한다고 미리 보여줬지. 그러면 얘는 저기 주어진 낮은 번에 맞아 틀려? 틀리게 될 거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서는 뭐 한다고 얘기했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됐니?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려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어디쯤에? 여기쯤에 존재해야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즉 마이너스 2라는 게 어디 존재해야 돼? 여기 존재해야 될 거라고. 또는 얘하고 어떻게 돼? 같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2b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될 거라고? 얘는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자 다시 갑니다. 해석 다시 할게요. 다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나조건에서 gx가 모든 실수 무슨 수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해. 아,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그랬어. 근데 gx가 위의 식에서 x-2보다 작을 때 요 식이잖아. 그럼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요런 식에서 맞아 틀려? 틀리게 될 것이고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무조건 증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놈의 식기가 여기 지점에 마이너스 2가 찍히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왜? 감소하는 구간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요 지점보다는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왼쪽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을 바꾸면 마이너스 a분의 2가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겠지. 표현 이해하냐 안 갔냐? 표현 이해하니? 그럼 연호식을 풀어버리게 되면 얘는 a 무슨 수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풀면 b는 누구보다 a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지게 되겠죠.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이제 증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가 다 됐으면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결하셔야 될 게 이 두 번째 나와있는 밑에 그거 평행 대칭한 거 유식기 얘의 그래프도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구간에서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뭐 해야 되니까 증가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유식기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해석을 했더니 합성돼 있지만 요놈의 식기는 x에 대한 1차원에서 계수 풀다 1이기 때문에 계수가 얘를 대칭시키고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었지. 됐니? 그러면 대칭시키고 평행 이동시켜도 상관없다라고 봤으니까 그럼 먼저 누구를 평행 이동 대칭 이동했냐를 알아야 되니까 fx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fx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fx라는 놈의 식기가 먼저 어떤 그래프냐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이었고요.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수가? 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fx 전체도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컸다는 건 어느 축보다? x축보다 어디에?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됐니? 다음, 요 그래프가 대강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대강 확인하게 된다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fx 당연히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어디로? 0으로 갈 때 fx 확인하게 된다면 무한대로 해도 상수되니까 여러분 시키도 0 플러스로 가게 될 거고요. 왜? 그래야지 0보다 어느 축보다? x축보다 다 위에 존재할 거 아니야. 다음, 요 놈의 대칭성은 뭐 이 2차함수의 뭐에서? 무슨 점에서? 2차함수의 무슨 점에서? 꼭지점에서 대칭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정확하게 안 된다면은 그대로 우리는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의 시기에 그대로 뭐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은 되는 모양은 아니니까 f'x를 확인하게 된다면 요 시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2의 완전제곱분의 제 제로, 얘 미분하면 제로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1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얼마 a라고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여기 분자가 제로 되는 지점이 x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분의 a인 지점에서 됐어 안 됐어 그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때인지 극소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분자는 어차피 무슨 수? 양수라는 건 우린 찾아놨었고 다음 요 값에서 이 1차함수 그리게 된다면 감소함수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왼쪽에서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때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를 가진 거 아니야. 그래서 fx의 개념을 적당히 그려보게 되면 fx란 놈의 식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는데 양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정근선이 y는 여기에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다음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인 점에서 뭘 갖게 되니까 그 값을 갖게 되니까 연호식이가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러면 요 모양인데 이때 요 시기에서도 쳐다보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대칭된 거거든. 왜? 얘 선수고 이 시기가 왜?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모양이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됐니? 잘 안 되시면은 이거는 그냥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좀 센스 있게 그렇게 가셔도 되고. 됐어? 그러면 이때 지금 이 gx라는 놈의 시기는 요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fx를 어느 축에 대해서 요 fx를 x축에 대해서 뭐 한 다음에 대칭을 해? 그런 다음에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을 얼만큼
플러스 K만큼 뭐 시켜? 평행이동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전근선이 존재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전근선을 찾으라고 얘기했어. 됐니?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식기를 지금 쳐다보면 첫 번째 어느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뭐 해버려? 대칭시켜?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전근선 Y는 여기라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면서 안 바뀌고 그래도 이렇게 전근선 Y는 여기라는 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거는 대칭시키게 되니까 모양이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여기 지점이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게 X축 대칭이 될 거고요. 저 대칭된 놈의 시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왼쪽으로 밉니다. Y축으로 플러스 K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위로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위로 뭐 해줘야 돼? 들어 올려줘야 되겠지. 그럼 위로 들어 올려주게 된다면 이 식기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대로 Y축으로 K만큼 들어 올리게 되면 뭐 적당히 들어 올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무슨 선이? 전근선이 누구로 바뀌게 되면 Y는 누구로? K로 바뀌게 될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쉽게 이 지금 O 극대 극소로 바뀌게 되는 저 지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로 바뀌어진 이런 모양이 적당히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두 번째 요식기는 뭐? 평행이동 하면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작업은 계속 지금 이동 정해져 있는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요식기에서 뭐 하고 있니? 얘가 도함수가 0보다 큰 하나한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이 파트에 대한 얘기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요식기 증가할 때 요 모양 나왔었고 다음 g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때는 요 그래프였는데 요 그래프인데 얘도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여기에 마이너스 2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존재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해야겠지. 표현이 바싸졌어.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거나 뭐해도 상관없어? 같아도 상관없겠지. 표현이 같지? 그럼 요식기를 풀어내게 된다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A는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됐냐 됐냐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과거 정보를 이제 먼저 보게 된다면 됐나요? 자 처음에 찾은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찾은 게 자 여기까지 우리 써먹었으니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찾은 게 뭐였냐면 모든 실수에서 fx란 놈의 시기가 정의된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a제곱은 몇 b보다 4b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찾아내고 다음 두 번째 gx의 위에 있는 놈도 증가해야 되니까 b는 뭐보다 a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다에 된다라는 거 하나 찾았고 다음 또 하나 찾은 게 a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a는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뭐 해놓은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뭐 해놓은 거야? 찾아놓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쳐다보니까 여기에 두 개의 부등식이 존재하네. 누구를? A하고 B 두 개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그때 잘 쳐다보시면 요놈은 제곱이니까 얘 제곱해가지고 제곱으로 고치셔도 상관없지만 좀 귀찮고요. 그거는 굳이 제곱할 필요 없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 4b니까 얘를 뭘로 고쳐버리면 몇 개로? 4b로 고치면 4b로 면에 4a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그 얘기는 얘가 a제곱이 5보다 4b보다 작거나 같고 이 4b가 면에 1보다 4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a제곱이 면에 1보다 4a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되고 있지요. 그럼 얘가 작거나 같다는 건 a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하나 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A는 그럼 얼마에서부터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만족하는 무슨 수가 된다 그랬어? 정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정수가 나오니까 A 값이 가능한 건 뭐하고 뭐가? A는 얼마? 2하고 다음에 A는 얼마? 3,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됐지야? 됐니? 그러면 A가 2가 나왔어? A가 2가 나와? A 2 나오면은 4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얼마보다? 8보다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다시 4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음 또 얼마보다? 8보다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자기 안 가신 분? A제곱은, 아, 쏘리, 여기 4B고, 여기 5만, 미안. 4B는 4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2일 때, B도 얼마가 나오게 될 것이고, 2 나올 거고요. A가 3이니까 얘는 얼마로 9 나오게 될 것이고, 4B는 9보다 커, 다음에 얼마보다 1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무슨 수? 정수였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찾으신 거 B는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갔어, 갔어. 근데 이 중에 어떤 놈이 A하고 B인지, 또는 우리가 지금 결국에 원하는 건 A, B가 아니라 누구를 K값을 우리는 찾아가지고 GX를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전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거기 가족권에서 미국 가족해가지고 우리가 찾은 조건이 있는지 전제했잖아. 맞아, 틀려. 즉, 마이너스에서 연속인 요 하나의 조건과, 다음, 마이너스 2에서 미분가능인 요 하나의 조건. 요 너무 쉽게 찾아놨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럼, 저 조건들을 우리는 이용해서 A값하고 B값이 나왔으니까, 쟤를 이용해서 남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무엇을, 값들을 모여주면 돼? 찾아보면 되겠네. 표현 이해 갔어, 갔어? 자, 그래서 걔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에서 연속 다음 미분가능 여분식을 써먹으려면 fx에 대한 fx와 f'x를 우리는 현재 알아내야 되니까 afx는 여기 나와있고요 f'x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고노분식을 그대로 앞에 제목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윗부분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럼 이 경우에서는 a가 2고 b가 얼마라면 2라고 한다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f'x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에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분의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될 거야. 됐어 됐어? 그때 f-2라는 값은 마이너스 2를 갖다 놓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 갖다 놓으면 4, 마사 지워지면서 얼마? 2분의 1 나올 거고요. F 플라임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놈의 식으로 F 플라임 마이너스 2도 있지요? 그럼 F 플라임 마이너스 2도 찾아내게 된다면 요 놈은 4, 마사니까 얼마? 4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갖다 놓으면 4니까 2에서 2분의 1 나올 거고요. 다음 F-1도 존재하죠? F-1 찾게 된다면 여정식에서는 마일 갖다 보니까 얘는 1분의 1 해가지고 1 나올 것이고 F-1도 존재하잖아? 그럼 여정식에는 똑같이 분모 1일 것이고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0에서 제로 나오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거기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4 곱하기 다음에 F-2 2분의 1,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 요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2분의 1은 k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 요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미분, 가능식에 의하게 된다면, 4 곱하기 f 얼마,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여깄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F 마이너스 2, 2분의 1.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요 놈은 마이너스 0. 됐니? 그럼 요 놈은 어차피 제로고 확인해보면, 마 2, 풀 2, 0. 맞고요. 다음 요 놈은 2는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나?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요 놈은 일단 전제조건 맞아? 만약 두 번째, A가 얼마고, 3이고, B도 얼마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서 조건 맞았으니까 끝내셔도 상관없지만, 확인은 해보셔야겠죠. 왜? 우린 전제 수업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확인을 해보시게 된다면, fx란 놈의 식기는 똑같이 앞에 주어진 식 그대로 찾아 주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분의 1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f'x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f-2라는 놈의 식기는 이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1 나오게 되고요. 다음 f-1이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1은 1, 다음 마3이니까 1 나오게 될 것이고, f'-2라는 놈의 식기는 플라임 마이너스 2는 간단한 면의 제곱. 아이고, 4, 마, 6, 3, 그러면 1. 됐죠? 1. 다음, 여러분 보시기는 4, 빼기 3, 1. 다음,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니? 그럼 여러분도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고식에다 그대로 갖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은 요 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근데 요 놈이 마 4고 얘 4니까 얘 얼마가 1 나오면서 얘는 제로 나오잖아. 조건 만족해야 돼? 안 하지. 조건 만족 안 해. 그럼 이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나온 K값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찾은 건 K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G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G 누구 찾으래? GK 찾으래? 근데 1수기가 G 결국에 얼마와 3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G 3과 똑같으면 이때는 위에 식 써줘야 돼? 아래 식 써줘야 돼? 어떤 식을? 아래 식 써줘야 되겠지? 그럼 아래 식 써주게 되니까 여러분 G3은 원래 K-FX 플러스 1 요 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K가 3이었고요. X가 3인 거니까 3 마이너스 얼마? F4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FX는 A가 2고 B가 2인 요놈이었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그럼 16 더하기 8 더하기 2분의 얼마? 1 나오게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3 마이너스 얼마? 3 마이너스 26분의 1 나오고요. 그럼 얘는 26분의 77 나오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를 둘을 모아라. P 플러스 Q 둘 더하게 된다면 얼마? 103으로 마무리 되겠죠. 됐니? 뭐 생각보다 얘는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셔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GX의 두 번째 식에 대한 해석. 됐어? GX의 두 번째 식에 대한 해석 먼저 그거 주의하시고 그게 이해가 가신다면 그 다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증가인 지점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증가인 연습. 됐니? 그래서 이제 이 두등식 만들어내는 것까지 표현이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공부 많이 하시면서 얘는 모든 것들을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본인이 혼자 푸시면서 아마 혼자 풀 때 필기 해놓고 대부분 숙제를 어떤 형태로 보내는 것 같냐면 그냥 필기하고 그대로 나한테 다시 보내. 그건 너네 공부가 아니야. 본인이 본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필기를 해놓고 옆에다 옮겨놓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 근데 그러면 안 풀려. 거의 90% 이상 안 풀려. 그럼 안 풀려. 그럼 다시 보여야 돼. 답안지만 다시 풀어. 보면서. 그래서 이해해서 풀어. 그래도 그럼 완벽하지 않잖아. 내 처음부터 끝까지 안 풀렸으니까. 그럼 또 푸는 거야. 뭔 소리 뒤에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이 33번과 34번 둘 다 자주 강조했던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는 첫 번째 뭘 떠올려라? 뭐 할 때? 접할 때. 걔가 한 70%. 다음 접할 때가 아니라면 무슨 점이 대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곡점 지날 때. 됐어 안 됐어?
이걸 거의 공식처럼 우리 뭐하라고 그랬어? 외워놓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었지.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합성되어 있으니까 그 합성함수에서 우리 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fx라는 놈의 식기는 34번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식기는 2에 마이너스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x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라고 줬고요. 다음 여러분 식기와 f 합성 fx는 f 합성 fx는 마이너스 t 곱하기 fx 요놈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 또 이식 방정식 줬으니까 요놈의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를 서로 다르다 그랬어? 다른 실분의 개수를 뭐라고 정의하자? gt라고 정의하자.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했다는 건 gt라는 놈의 식기는 변수 뭡니까? t니까 t의 값에 대한 걸 변화시켜야 되겠지? 그때 이 gt라는 놈의 식기가 뭐라 그랬냐면 gt라는 게 t는 알파와 t는 베타에서 무슨 연속이 된다면 불연속이 된다면 표현이 간냐 간냐 다시 t는 알파와 t는 베타에서 뭐가 된다면 불연속이 된다면 이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거기 표현해 줬고요. 그때 ABCD를 찾으라고 그랬고 ABCD는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내셔야 될 거는 요놈의 식기의 이 방정식을 풀어내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fx 함수가 지랄 맞아. 근데 거기 주어진 방정식 다시 한번 읽으시면 f 합성 fx는 t 곱하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거 합성시켜가지고 그 식을 그대로 갖다 적어놓고 얘를 푼다?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요놈의 식기를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형태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연습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이거는 예제니까 요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합성행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자꾸 못 보시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f 합성 예를 들어 gx는 1이라고 치자고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우리는 방정식이 아니라 뭘로 보자? 함수로 보자.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를 함수로 본다는 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fx라는 놈의 식기가 있다라고 하자고 x축에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fx라는 놈의 식기가 뭔지 몰라. 근데 f 합성 gx가 1이라는 건 다시 f 입장에서 보면 gx 전체가 뭐였어? 변수였잖아. 그럼 f 모식갱이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f 모식갱이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함수로 보면 f 모식갱이가 y는 얼마인 놈의 식기와 y는 얼마인 놈과 1인 놈과의 교점이 y는 1인 놈과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기를 누구하고 누구라고 한다면 알파하고 누구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한다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누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야? 누가? 그렇지. GX가 뭐인 경우야? 알파하고 GX가 뭐인 경우야? 베타인 경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다시요. 그럼 요 식기를 우리가 합성 자체로 보는 거고요. 얘를 그대로 보기 힘들다면 합성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돌리는 작업 뭐해라? 그렇지. 치환. 그게 치환의 주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GX라는 놈의 식기를 뭐라고 정의하면 T라고 정의하면 그럼 당연히 뭐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뭐 하셔야 되고 치환하니까 T의 무엇이 범위 나와야 될 거고요. 뭐 이, 지금 현재 이 예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럼 GX를 T라고 보면 FT가 얼마인 경우를 1인 경우를 푸는 거야? 그럼 FX나 FT나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FT가 Y는 1과의 교점인 거니까 T가 뭐인 경우? 알파인 경우, T가 얼마인 경우, 베타인 경우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랬을 때 이 T가 결국에 원칙적으로는 누구였습니까?
함수였으니까 이게 gx 이퀄 알파와 gx 이퀄 뭐 이걸 벡타이벌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합성 나오기를 먼저 읽어낼 줄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뭐의 속출자고? 치환의 속출자고. 그게 치환의 주 목적이고 그렇다면 이때 이 t값이 우리가 원하는 근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얘 gx는 알파가 되는 x값과 gx가 뭐가 되게 하는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이 우리가 원하는 근이었지. 됐어 안 됐어?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 그 내용만 이제 갖다 넣어놓고 우리 한번 가보자고 이 식들을. 표현 이해갔니? 자 그래서 이 식들을 쳐다보면 이제 이 내용이 머릿속에 먼저 기본적으로 잡히신다면 자 다음 정의 주어진 함수식을 잘 쳐다보시면 이 방정식을 쳐다보면 f 합성 fx는 t 곱하기 fx라고 넣을 수 있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이때 요식기에서 여기도 fx 나와 있고 여기 안에 fx 합성돼 있으니까 직접 합성 함수를 찾지 못할 거라면 당연히 누구를 fx를 뭐 해놓고 치환해놓고 가자. 됐냐 안 됐냐? 그럼 fx를 치환하게 된다면 f 뭐라고 요식기는 k라는 건 t 곱하기 k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누구의 범위를? k의 뭐 찾아야 돼? 범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k의 범위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fx를 먼저 뭐 해줘야 돼? 알아내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요놈의 k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될 건 fx에 대한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문식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극대극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일단 저 똑바로 보면 fx는 이 자연상수의 변수 지수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수함수고요. 그럼 fx는 당연히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축보다 그런 거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k의 범위에서 k는 뭐보다 크다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요 놈이 그 다음에 k값 즉 fx의 함수값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제 대략적인 문을 대형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의 식에서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fx 따지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요 놈의 식에는 리미트 잘 안 되시는 분들 다시 보세요.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럼 x 무한대로 가니까 이 지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2에 무한대승이니까 얘도 어디로?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내 1이니까 어디로 써? 0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는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도 얘도 똑같은 형태로 고치면 0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니? 다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진 않고요. 뭐 얘가 2차식이니까 x4에 대해서 대칭일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현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요? 다음 요놈의 식기에 대해서 대칭성 뭐 y축 대칭, 원천 대칭 안 보이니까 다음에 그럼 얘 뭐를 도함수를 판단하게 되면 f 프라임 x라는 건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에 곱하기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바로 빼놓고요. 곱하기 다음 뭐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1승에다가 다시 한번 합성되어 있는 곱하기 얼마까지 1까지 가셔야 되겠죠. 됐니? 그럼 여러분 2 지워지면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몰랐어 4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됐니? 그럼 4-x 나오는데 어쨌든 지수함수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니까 도함수의 부호 판단은 4-x에 따라 갈릴 것이고 얘는 x 얼마인 지점? 4인 지점을 기준으로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양5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양5으로 도함수가 양에서 5으로 바뀌니까 x4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 극수를 가져 극대를 받게 되겠지. 그러면서 점수선이 똑같이 또 존재하네. y는 얼마로써? 0으로써. 그래서 fx의 개형을 찾게 된다면 이 fx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다 x 얼마? 4인 지점으로 극대 극성.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얘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있는데 이때 이 값을 확인하게 되면 x 얼마일 때 값이니까 x 얼마일 때 4일 때 뭐 함수 값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f4라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되면 4, f4는 야는 2 마이너스 2분의 0.5 땡큐 1다. 그러면 함수 값이 최대 1 나오게 되니까 극대 값이 1이면서 k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볼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치환을 해서 우리가 F가 합성, FX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요식이 꼴리기 싫어서 알아보기 쉽게 조금 더 편하게 보려고 얘를 K라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 봤다면 Y는 FK라는 함수와 다음 Y는 뭐 곱하기 T 곱하기 K라는 함수와 그럼 여기에서 변수는 누가 돼야 돼? 당연히 K가 변수일 거 아니야. 그럼 K가 변수면서 이 T는 그럼 뭐 취급인 거야? 상수 취급이지. 됐니? 그럼 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고요. 다음에 뭘 지나?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다시 그럼 y는 fk라는 함수와 됐니? 그럼 이거 결국에 fx의 변수 k로만 바꾼 거랑 똑같아. 다음 y는 t 곱하기 k라는 1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난 1차 함수와의 무슨 점에 대한 얘기?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때 k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는 범위잖아. 저 안에서 뭘 갖게 되는? 표현이 가싸가싸 뭘 갖게 되는? 극값을 갖게 되는. 아 극값도 우리 오 극값이야. 다시 이 k가 0부터 1까지 범위 안에서 이 fk라는 fx라는 함수 x 범위 0부터 1까지 다음 t 곱하기 x라는 1차 함수인데 원점 지나는 직선과의 뭐에 대한 게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지야. 그때 그게 t의 값을 뭐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는 fk 즉 이거 변수가 우리가 k로 바꾼 거지 결국에 뭐와 똑같아? f? x와 똑같잖아. 그럼 fx 그래프 요 놈식이 4에서 극대 가는 거 알았네? 근데 요 놈식이 지금 쳐다보니까 무슨 점도 존재하고 있어? 무슨 점 존재하니? 변곡점 존재하잖아. 그럼 변곡점도 뭐 해줘야 돼?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 왜? 다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는 첫 번째 뭐하거나 접하거나 다음 뭐 변곡점 둘 중에 하나에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럼 요 놈식의 변곡점 확인하면 F의 도함수가 아닌 이제 무슨 함수를 F의 이계 도함수 찾아야겠죠? 자 그럼 F 이계 도함수는 요 놈식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미분하는데 그럼 얘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미분한 게 요거였잖아.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에다가 곱하기 4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 될 것이고 다음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앞에 나와 있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다음 요놈의 4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럼 요식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에다가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8x 다음에 플러스 얼마 될 거냐면 10 마이너스 6만 소리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5 나오면서 요놈도 인수분해 되겠네. x 얼마하고 얼마 3하고 5 그러면 양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이계도가 뭐가 되는 거니까 양수니까 이계도가 양수니까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여기는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무슨 볼록이 위로 볼록이 이계도가 양수니까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고 3과 5가 무슨 점이다 변곡점이다. 됐냐 됐냐. 그럼 3과 5가 변곡점이니까 이 fx 그래프에서 여기에 3 변곡점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에 5 여기쯤 변곡점 하나 존재하게 되겠네. 됐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방정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요 놈식의 이제 방정식을 풀려면 y는 fk라는 그래프를 뭐 해주셔야 돼? 그려내야 돼. 그럼 y는 fk라는 그래프를 먼저 보이시게 되면 FK라는 놈의 식에는 1, 2, 3, 4, 5, 6, 다음
4,1 극대 다음 3에서 뭔지 모르지만 변곡점 5에서 뭔지 모르지만 변곡점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얘가 무슨 볼로 길어? 아볼로 쭉 오다가 위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볼로 쭉 가게 되는 이게 FK라는 그래프 변수 K가 될 것이고 요 놈과 다음에 Y는 T 곱하기 K라는 몇차 함수 1차 함수인데 누구를 지나게 되는 원점을 지나게 되는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얼마 사이에 1 사이에 잡히게 되는 게 요게 이 방정식에서의 뭐가 근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게 되겠지 요 방정식에서의 근 여기까지 표현이 되겠냐 안되냐 그렇다면 원점 지나는 직선에서 이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GT라 그랬으니까 변수가 누구야? T잖아 그럼 T가 변수니까 변수는 항상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T값을 우리는 뭐 시켜서 가야 되는데 변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표현이 예쁘냐 아니냐? 그때 변수는 항상 변한다면 어떻게? 증가하는 쪽으로 그럼 T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T가 음수일 때 맞아 틀려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데 한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T가 음수일 때 교점 한 개지만 이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아니야 존재 안 하잖아 그럼 근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틀려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럼 요 식구는 안 나와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T가 이번에 0일 때 T0일 때도 당연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T0일 때도 극점 없어 맞아 틀려? 다음 T가 그다음 이제 5보다 커질 때 0보다 커질 때 교점이 당연히 이쪽에서 하나 생기게 되겠지? 맞아 틀려? T가 0보다 커? 일단 0보다 커? 그런데 이런 교점 하나가 생겨? 근데 이 식기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또 존재하니 안 하니? 그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안 될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이런 식기가 뭐 하다 보면 T라는 게 결국에 저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직선과 모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니? 그렇지 모하게 됐을 때 지금처럼 모하게 되는 경우 쭉 이어서 모하게 되는 경우 접하게 되는 경우 모할 때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이 접하는 지점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는 우리는 현재 알아볼라 몰라 왜? 이 그림상에서 잡은 거니까 맞아 틀려 다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 기본은 뭐? 접할 때라고 했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얘가 접하게 되는 지점이 1보다 작은 점에서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근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맞아 틀려 그럼 근이 존재하게 될 테니까 고놈의 식기에서 우리는 찾아버리면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접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얘가 뭐 하는 경우니까? 접하는 경우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접점을 접하게 되는 경우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놓게 된다면 접점의 x좌표를 얘를 알파라고 놓게 된다면 접점 k라고 여기서 지금 변수 k였으니까 k를 알파라고 놓게 된다면 뭐와? f 플라인 뭐하고? 알파하고 됐냐 안 됐냐? 5분의 알파분의 f 알파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됐죠 원점 지날 때 됐어 안 됐어? 아니 다시 이거 얘기했잖아 곡선 있어? 여기가 접해? 접점의 x좌표 알파야? 그럼 이 점의 좌표 콤마 알파 콤마 f 알파일 거 아니야? 함수 fx라고 하면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원점 지나는 기울기니까 알파분의 f 알파 알파분의 f 알파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서로 어떻게 되는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원점 지날 때만큼은 이걸로 식 세우는 게 무조건 편하잖아 되냐 안 되냐? 그럼 알파분의 f 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서로 어떤 경우인가? 같은 경우니까 요식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요식기는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알파 여기다 알파 넣는 거잖아 2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의 식기와 f
베타 알파 2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얘네들이 같아? 제로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돈하게 된다면 4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유식계에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의 얼마가 0 된다는 얘기랑 같은 표현이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노식에서는 인수분해는 안 돼. 맞아 틀려? 그럼 근이 있냐 없냐 확인해보니까 판별식으로 확인을 해? 그랬더니 양수 나오잖아. 그럼 알파값이 존재하겠네. 그럼 알파값은 못 써가지고. 그렇지. 근의 공식 쓰면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접하는 지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알파가 2 루트 3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놈이 또 있었잖아.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 그럼 이 2 플러스 루트 3은 어디서 접한다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존재하면 여기 접하는 거 하나 또 나올 거니 이게 얼마? 2 플러스 루트 3 나오겠죠. 물론 지금 얘는 그림상에 제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인 거지 실제로 이 2 마이너스 루트 3은 얘는 1보다 큰 값인 거야 작은 값인 거야? 작은 값인 거야. 맞아 틀려? 됐니?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것 뿐인 거지 요놈식의 그림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려서 이걸 잡아낸 거지 얘가 실제로는 1보다 작은 거야. 됐니? 그러면 자 다시 t가 0일 때까지는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은 있지만 0과 1 사이에 생겨야 되니까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t가 0일 때 교점은 없고요. t가 양수일 때 교점은 있지만 요놈식이가 0과 1 사이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다 보면 접할 때 교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접할 때를 봤더니 얼마인 경우냐면은 요놈식이는 알파가 2-루트 3일 때라고 x 좌표가 접하는 점에 즉 k의 좌표가 2-루트 3일 때야. t가 아니야. t라는 건 우리 기울기가 지금 우리 이거는 k 값인 거야. k 값.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2-루트 3인데 k가 2-루트 3일 때잖아. 그럼 k가 2-루트 3일 때니까 k가 2-루트 3일 때야. 맞아 틀려? 그럼 서로 다른 하나의 실명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는 원하는 거 x값이잖아. 근데 fx를 뭐라고 했어? k라고 맞지? 그러니까 k가 2-루트 3일 때 성립한다는 건 k가 fx였으니까 fx가 2-루트 3을 만족하는 유무값을 찾으면 그렇지. x값을 찾으면 이게 바로 원하는 근일 거 아니야. 그럼 fx는 2-루트 3이니까 어쨌든 여기 어디에가 1보다 작은 쪽에 y는 얼마가 2-루트 3이라는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오게 되겠어? 두 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때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의 질문 나오는 거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자, 정돈 다 되셨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다시 지금 여기에서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 건 k가 2-루트 3일 때고 근데 우리는 gt라는 그래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때 gt에서 t라는 건 이 직선의 모름이의 기울기였지. 그럼 기울기라는 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무엇이? 이 접선의 누가? 기울기가 결국에 t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t니까 아이쿠야 f 클라이맥스 아까 우리 찾아놨지요. 어디 갔니? 여기 있었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건 t가 음수일 때는 빵 gt는 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t가 양수일 때도 현재 양수일 때도 gt는 제로가 되는데 이때 요놈이 뭐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면 접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접하는 경우라는 건 얘는 t가 얼마인 경우냐면 2-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t라는 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f 프라임 2-루트 3이고 그때 요식기는 정돈하게 되면 fx, f 프라임 x가
번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얼마의 4의 완전 제곱 곱하기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야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그럼 요 식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완전제곱 곱하기 다음에 요놈 정리하게 된다면 얼마로써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표현이 되겠지 맞아 틀려 이게 누구인거야? 치카씨인거야 근데 그러면 T라는 놈의 크기가 모하기 전까지는 접하기 전까지는 GT는 계속 제로고요 T가 모할 때 접할 때 이때는 GT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는 접할 때는 GT가 얼마 남아야 돼 근이 서로 다른 몇 개였으니까 두 개였으니까 그럼 GT는 얼마 2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보다 더 어떻게 됐을 때 위로 가게 되면 일단 교점이 나오게 되겠네 맞아 틀려 왜? 얘가 접하는 거니까 거기보다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앞쪽에서 접점보다 무조건 앞쪽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T가 얼마인 경우 우리가 하다 보면 또다시 접하게 되는 게 2 플러스 루트 3인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하고 1 사이니까 편히 하니? 그럼 요 모양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작업을 조금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과정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경복점에서 이제 이 곡선 그리는 거 특히나 전에 접선 그리는 연습들 자꾸 잘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시면 지금 모양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fx 그래프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0부터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1까지의 범위를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0부터 1까지 범위 안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 1일 때 값은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가만히 있을 것이고 다음 변곡점이 어디쯤 나오냐면 그렇게 줄여서 할게 3일 때 변곡점 4일 때 극대 값에서 아볼로가 위볼이었다가 위볼이었다가 다시 아볼로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됐니?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지점이 어디인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쯤 2 마이너스 루트 3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알파 K 요 놈이 2 마이너스 루트 3인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현재 첫 번째 먼저 나온다는 거야 됐어? 다음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놈의 식기는 2 플러스 루트 3은 3보다 큰 거니까 여기쯤 2 플러스 루트 3을 잡는다면 현재 이렇게도 두 번째로 뭐하고 있냐면 접하고 있어 아 여기쯤 잡자 어, 여기 좀 더 모양이 이쁘네 2 플러스 루트 3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저 접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좀 더 커지니까 위에서 교점이 반드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볼이에요 그치? 아볼 모양입니다 아볼을 그리시고요 뭐 안 되시면 이 모양만 그리셔도 돼요 이런 모양이 아볼인 거니까 어쨌든 자 다시 이런 모양이 아볼입니다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요 놈의 식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접점보다 어디 쪽에 앞쪽에는 반드시 뭐하게 돼? 나오게 될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이 교점은 반드시 요 접점보다 앞에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서 요식기가 1일 때 값을 우리가 찾게 되면 여기 1일 때 요놈식기 왜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1까지였으니까 1일 때까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1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했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럼 요놈식기에서 자 1일 때를 확인하게 되면 요놈 1일 때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다행 여기서 만나게 되는 점 반드시 앞에
진환점 하나 생기고 1콤마점 하나 지나고 여기서 하나 생기니까 요 즉 t 알파 알파가 얼마일 때 1일 때 알파 그리고 k가 얼마일 때 1일 때 t가 아니라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여러분 쉽게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겠어? 3개 나와야 되겠지. 앞에 하나, 지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뒤쪽으로. 쌤 눈에 이렇게 지금 4개 나와 보이는데요. 그건 그림상의 문제인 거라서. 됐냐 안 됐냐? 태연이 갔어 안 갔어? 태연이 갔니? 알파라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 얘는 누굴까?
K값이니까 K값이 0과 1 사이에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K값이 0과 1 사이에 K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하나 나온다는 거지 Y는. 맞아 틀려? 그럼 0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0과 1 사이에 한 개 나오니까 0과 1 사이에 T는 알파인가 하나 요놈이 쉽게 Y는 알파인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원하는 점은 여기서 몇 개?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이 쉽게 해서 알파가 1일 때는 딱 이 선이잖아. 그럼 이때는 적하니까 얘때는 서로 다른 요놈이 쉽게는 정확하게 몇 개? 서로 다른 한 개고 중근 됐니? 서로 같은 두 개고요. 다음 알파고가 1보다 큰 경우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서 빵기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즉 T가 얼마가 됐을 때는 T가 자 요놈 다음에 T가 얼마 2에 마이너스 2분의 9승일 때는 요놈일 때는 몇 개가 GT가 얼마로 3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니? 됐지요? 요 그림 그린 거 여기서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을 지나고 그 다시 접할 때와 지금 보양 보기가 많이 힘든 거야? 1을 지날 때 그 어디에 존재할 때 사이에 존재할 때 얘 접할 때고 이거는 1콤마 점 F1을 지날 때잖아. 걔네들 어디에 존재할 때? 사이에 존재할 때. 표현 얘 갔어 갔어. 그럼 얘들 사이에 존재할 때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암홀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리는 건 저렇게 그리더라도 얘를 판단하시는 건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요 점이 접할 때입니다. 요 점에서 얘가 이 점에서 보았을 때 접할 때야. 다음 여기점이 1일 때야. 접할 때 색깔 맞춰드릴게요. 다시 접할 때 색깔 맞춰드립니다. 아돌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접할 때고 다음에 여기점일 때가 1일 때가 지금 이렇게 뻘갱이로 가고 있어요. 요 놈이 지금 1일 때입니다. 알파가 1일 때, K가 1일 때, FK가 됐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이 사이에 지나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즉, 요 뻘갱이와 얘네들 사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림상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저런 경우는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러면 이렇게는 몇 개가 나오게 되니 알파와 베타로 몇 개가 나오게 돼? 두 개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틀려? 얘네들 두 개로 나오는데 알파도 0과 1 사이고 베타도 0과 1 사이잖아. 그럼 알파와 베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근이 몇 개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몇 개가 네 개 나오겠지. 여기서 몇 개? 두 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몇 개? 두 개 나와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얘하고 얘 사이 지점에서는 GT가 얼마 되어야 된다? 4개야. 됐나요? 그럼 다음 1콤마를 지나는 순간 요 점을 위로 지나는 순간 1콤마보다 기울기가 더 커졌을 때 그럼 1콤마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 1콤마보다 기울기 더 커지게 된다면 이런 경우죠. 그럼 교점 몇 개? 하나인데 얘가 당연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무조건 존재할 거야. 이게 질문이니까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무조건 하나 존재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교점 한 0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x값은 몇 개가? 두 개가 나오겠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GT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이 GT 그래프라는 놈의 식비는 T의 값에 따라 뭐라고요? T의 값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말한 F합성 Fx는 T 곱하기 Fx라는 방정식에서 T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타내는 Fx를 우리가 합성을 해가지고 치환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걔가 1차함수의 기울기였어, T라는 게. 그래서 그 기울기 T가 음수 0보다 작을 때에서부터 0까지는
다 얼마가 제로가 되면서 요동식기가 뭐하게 되는 경우 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접하게 됐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2에 t가 2에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의 완전제곱 다음 곱하기 2 플러스 얼마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는 요식기에서는 그때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 GT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얼마 나온다는 걸 몇 개가 두 개 된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 전까지는 다 얼마였어? 제로였어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접하게 되는 거에서부터 다음에 1콤마 하는 X K 또는 알파가 1콤마 하게 되는 점을 지나겠을 때는 T가 얼마였냐면 여러분 T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9승일 때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9승일 때는 이때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라는 걸 3개가 된다라는 걸 알았지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한 곡선이 그러니까 얘들은 총 몇 개가 4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것이고 GT그래프나 다음 요런 식기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1콤마는 점보다 더 위에 점을 기울기가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0하고 1 사이에는 반드시 교점은 존재하게 되니까 이때는 몇 개? 두 개로서 축가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GT가 그럼 불연속되는 알파값하고 베타값은 누구하고 누구야? 얘하고 얘하고 그랬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얘네 둘을 뭐하라 그랬어? 서로 곱하라 그래 곱한 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A 플러스 B 루트 3에 C 2에 C 플러스 D 루트 3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네 둘을 뭐해라? 곱해라 그럼 얘네 둘 그대로 곱해주게 된다면 자, 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의 완전제곱 다음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9승을 곱하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그럼 이 식기는 정돈하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은 그냥 앞으로 빠질 거고 다음 2에 해가지고 얘네 둘끼리 뭐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 이게 여기가 뭐 더하기 A 더하기 몇 루트 3 B 루트 3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일 것이고 2일 것이고 B는 얼마 1이라는 게 해결이 됐고요 다음 이런 식기는 그러면 2분의 뭐 마이너스 뺀 다음에 더하기만 하면 되겠냐 그러면 5 더하기 9 더하기 됐어 안 됐어? 다음 이런 식기에서는 얘 전개하면 4 더하기 3 더하기 다음에 얼마야 4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런 식기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다음 2에 요놈은 16 더하기 4 루트 3인데 2로 나눠놨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A가 얼마 2 B는 1 다음 C는 얼마 마이너스 8 D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러고 끝내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C 곱하기 D를 모한 다음에 더하랍니다 그럼 얘는 뭐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 연습할 거는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겁니다 우리가 FS를 그리고 첫 번째는 합성되어 있는 함수 우리가 쉽게 보자 치환에서 본다 지난번에 앞에 수학 파트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연습 계속 하셔야 된다고 특히나 합성 함수들이 나오게 되면 맨날 헤매니까 그거는 무조건 니들은 바로 그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이런 곡선 부분들을 그려낼 때는 아벌 모양일 때는 아벌을 극단적으로 그리면서 접선을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지점에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그림에서 보면 좋은데 이 그림을 우리가 시험 보면서 얘를 딱 그려가지고 저기에서 판단하려고 한다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벌의 형태를 그려놓고 똑같이 하나씩 그냥 딱딱딱딱 따져봐. 그게 훨씬 편한 거라고. 표현이 같지요? 근데 그래야지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표현이 간다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들 많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예, 같지요?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마무리. 자, 다 필기 됐지요? 원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34번까지 풀라 그랬는데, 34번들은 좀 풀으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니까,
일단은 34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앞에 33번이 접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4번은 병옥점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이거 판단해가지고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가 우리가 월요일인데요. 언제까지 보내주셔야 되냐면 토요일 밤입니다, 이번에. 토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다시요. 나한테 자꾸 문자 보내지 마. 언제까지 보내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 토요일 밤 12시까지 보내시는데, 오늘 한 32번하고 33번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다시 뭐 하지 말라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제출하지 마시고, 옆에 필기해놓고, 처음부터 혼자 계속 몇 번을 풀어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가 풀어진다면 그 풀이를 나한테 보내. 표현 이해갔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을 때 완벽하게 풀었을 때 그 풀이를 나한테 보내는 게 숙제야. 이 숙제는 다음 시간에 아니면 다음 주에 일단 뭐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수업이 가능하다면 현강으로 수업이 가능하면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토요일 밤까지 숙제, 밤 12시까지 숙제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32번과 33번을 직접 푸셔서 몇 번을 풀어가지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풀었을 때, 특히 글씨 지저분하게 쓰는 시기들 깔끔하게 푼다가 전제야. 깔끔하게 풀었을 때 그 풀이 과정을 찍으시고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개인의 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세 번을 쓰든, 세 번을 풀든, 다섯 번을 풀든, 열 번을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영상 몇 번씩 돌려보면서 이 두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왜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해석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에서 모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특히나 마지막 34번에서 접선에 따라서 그 개수 따지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많은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풀어. 나 일단은 옆에 접어 놓고, 됐냐?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 보지 않고 혼자서 풀어냈을 때 그때 마지막 풀이를 나한테 보내는 거야. 한 번에 풀었을 때. 이해 갔지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됐니?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 맞습니다. 분명히 때린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나한테 지랄하지 마.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때릴 거야. 됐지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